안녕하세요. 제우스샵입니다. 오늘은 소렌토 UM 사이드 스텝 트윅스 거, 트윅스 톤 순정형 사이드 스텝 장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갈고 나면 마무리할 때 실수라든지 빼먹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언더코팅을 하고 나면 여기에 원래 플라스틱으로 커버가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떼어낸 상태. 드리는 약재를, 유성 약재를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품, 예, 오른쪽 왼쪽 거, 예, 해놓고, 박스에도 보시면, 그냥 순정 부품이라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필요한 키트들 이런 거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부직포가 원래는 안 붙어 있는 건데 저쪽에서 안 붙은 쪽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부직포를 붙여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 요거는 좀 삐그덕삐그덕 소리나 뭐 이런 거철 부딪혀갖고 녹이 생기는 일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겁니다. 붙이고 나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갈고 나면 마무리할 때 실수라든지 빼먹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코팅을 하고 나면 여기에 원래 플라스틱으로 커버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떼어낸 상태. 그 떼어낸 게 자, 이겁니다. 이걸 떼어낸 거고요. 언더코팅을 뿌릴 때 이렇게 보시면 요쪽에 묻게 뿌려요. 보통적으로 뿌리게 되면. 그러면 뜯어냈을 땐 여기엔 지금 약재가 안 묻어 있다는 얘기걸랑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방치하게 되면 요 부분이 나중에 뭐 부식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약재를 한번 뭐 비싼 거고 싼걸 떠나서 일단은 조금 뭐한 약재라도 어떤 약재라도 한번 정도는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요게 유성 약재를 저도 그냥 제가 항상 이렇게 쌓여드리는 약재를, 유성 약재를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작업이 끝나고 나면 같은 성분은 아니더라도 이 차에 지금 작업되어 있는 성분하고는 좀 틀릴 수 있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뿌려서 출고를 시킵니다. 아직 안 했...